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을 마치고 카타르 도하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카타르 군주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건설과 에너지 중심 양국 경제 협력을 방산과 농업, 문화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 지구에서는 하루 만에 7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연료가 부족해서 난민 구호기구마저 활동 중단을 예고하면서 구호품 지원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지 8개월여 만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와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 부부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경찰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연지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수도권에는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